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1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3일 만세운동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제98주년 3.1절을 기념하고 나라를 위해 합심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특별위원회가 27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억과 반성을 주제로 제2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이 지난 23일 중구 달개비에서 2017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한기현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언론 아카데미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연합과 한국신문방송협회가 제1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열린강좌 복음주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철원 전 총신대 부총장이 종교개혁과 칭의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